구도를 본인들이 조금 짜서 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붙여져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되게 잘했다. 이거는 되게 괜찮다. 라는 표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조금 바라봐야 될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얘기한 수평 소실점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면서 구도를 짰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물론, 채색이나 전체적인 덩어리나 뭐 강약 대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구도 이해가 조금 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볼 건데, 일단 누구 거예요? 지금 주인 안 왔죠? 여기 희진이 건가? 희진이 거일 것 같은데, 일단 완성이 좀 어느 정도 된 친구와 완성이 조금 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완성이 좀 어느 정도 돼야 피드백이 나와. 얘는 이렇네? 얘는 이렇네? 약간 피드백이 나오는데, 약간 채색을 조금 다 칠하지 않는 친구들은 일단 그냥 주제부 덩어리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살짝 아쉽기는 하지. 요거부터 우선 얘기를 할게요. 승아 거죠? 승아는 조금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놀랬었던 건 우리 토요일날 구도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채색을 했죠. 그 다음에 승아는 금요일날 하루 채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할애한 시간이 별로, 채색 시간이 별로 안 된 거지. 두 번인 거지. 오전은 구도를 짰으니까. 그래서 채색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속도가 조금 빨라서 굉장히 좋아. 근데 아직까지 밝음과 어둠을 어디에다 구분시켜야 될지를 조금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 우선 정중앙으로 빠져있는 이 소실점의 이 수평 소실점이 중앙보다 조금 위죠. 그쵸? 근데 이 중앙보다 이 위에 있는 포지션을 조금 더 높여서 이 원경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해. 지금 얘 앞에 오는 것과 이 뒤에 있는 게 거리감은 나오는데, 조금 더 소실점을 위로 해가지고 얘를 조금 크기를 조금 더 작게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얘기한 이 중앙으로 빠지는 왼쪽에 빠지는 이 앵글에서는 하이 앵글 앵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포크의 윗면, 그 다음에 여기 윗면,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 빗받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앵글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보면은, 얘가 좀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명암 대비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외곽으로 빠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데는 어둡게 더 눌러줘야 돼. 앞에 시선이 여기서부터 원경에서 점점 중경, 근경으로 오게 되면, 근경 같은 경우에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가깝다 보니까 어둠을 더 많이 잡아줘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사과야? 그러면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색채 대비는 좋은데, 명암 대비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사과를 여기를 잡았을 때 여기를 어둠을 잡았어. 그치? 그림자니까. 근데 얘 부분하고 얘 부분을 해줄 때, 빛을 받을 때 여기는 빛을 받아서 조금 밝게 빼주고 여기는 조금 어둡게 눌러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사과 주변에 있는 데가 어둠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여기를 명암을 어둡게 조금 눌러주면은, 양쪽에 있는 사과의 이 노란색 맞닿는 부분이 밝은 부분이면 밝은 색과 어둠 있는 부분은 더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부분들의 명암 차이가 명도 대비가 지금 크게 없어. 여기 어둡게 눌리는 부분이나 얘 나뭇잎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될지를 조금 고민하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채색을 투자한 시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색연필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승아는 빠르게 하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좋지만,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색연필이나 이런 디테일 정리를 지금부터 배워놔야 나중에 쉽습니다.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지는 오후에 오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수정이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앙에 있는 이 소실점에 있는 원경에서 이 위로 빠지는 거, 앞으로 빠지는 게 약간 부자연스러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오는 이 근경 라인에서 중경 라인에서 원경으로 들어가는 라인까지 거리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직 채도를 뺄 줄 모르는 거지. 많이 안 해봤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직선 라인으로 빼주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약간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좀 자연물이나 아니면 사과의 그런 이런 너플, 이렇게 흔들면 너플너플 되는 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반영을 해줬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에 오는 주제부에 있는 이, 묘사적인 부분이 퀄리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얘 좀 잘했는데, 여기 붙여져 있는 것 중에 조금 손가락 안에 좀 들겠는데? 라고 할 정도의 주제부 퀄리티가 좀 잘 나왔어. 구도적인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원경의 소실점에 있는 공면은 중앙에서 좀 위쪽으로 배치했는데, 이쪽 라인이 좀 좋은 것 같아. 표현을 하기에는. 그래서, 소실점에 잡히는 이런 수평선 구도는 굉장히 잘 위치 잡게 잡혔지만, 원경으로 빠지는 포지션을 조금만 더, 이해를 조금 하면서 채도를 빼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너풀거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얘가 앞에 있는 게 원, 투가 사과라서 전체적으로 사과처럼 보이지만 지금 빨간색 그냥 공처럼 느껴지거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굴러오는 듯한 느낌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잔선 처리로 조금 색연필로 좀 빠르게 굴러온다라는 느낌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원, 원, 원 하니까 좀 어색하고, 그리고 빨간색 공 같거든. 사실상 사과를 빨간색 원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을 못해. 당연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잔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이제 선제로 하기 때문에 굳이 사과처럼 디테일이나 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나 다 하나씩 안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 붙여져 있는 것 중에 얘들아 포크가 좀 잘 나온 편이거든. 포크 같은 경우에 조금 묘사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아. 이렇게 너무 묘사가 막 끊기고 화이트도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돼. 화이트가 많기는 한데 조금 더 미는 듯한 묘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 포크가. 왜냐면 얘들아 너무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보이는 묘사가 좋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포크 같은 경우에 보면 얘들아 요거 화이트 묘사 많이 안 했거든? 근데 요런 게 오히려 나는 실물 포크 같아. 이런 거 보여요? 요거 포크? 이거랑 요런 거? 약간 화이트가 조금 인위적으로 찍히긴 했는데, 요것도 색연필 정리나 블랙 오는 거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포크가 되게 얘들아 매끈하잖아. 매끈하잖아. 그래서 매끈한 느낌을 조금 표현을 해주는 포크가 조금 좋은 거 같거든?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래서 다시 넘어오면 일단 메인 주제부에 오는 연출에서 묘사가 되게 재밌어요. 포크가 찍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사과도 깨지고 거기에서 사과 즙 물이 조금 튀어나오는, 그래서 주제부에 대한 묘사도는 굉장히 이해가 좋아요. 근데 수정이는 할 때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사과 뒷면은 이제 노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칠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 뭐 고쳐가지고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만 조금 잘 했으면 더 채도가 낮아, 원래 색이 계속 섞이면 낮아지잖아? 그러면 채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민찬이 작품인데 민찬이 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느낌이냐면, 아쉬운 거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 주제부에 밑에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와줘서 체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감이 조금 있고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해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볼게요 라고 하고 하지를 반영을 못했구나. 반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 훨씬 공감감이 될 것 같고, 지금 민찬이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소실점을 잡았는데 중앙에서 너무 높게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은 얘는 진짜 콩알만해져야 돼. 얘보다 한 4분의 1이 더 줄어들어야 돼. 왜냐면 이쪽에 잡혀져 있는 거보다 여기에 잡혀, 지금 보면은 수정이 거보다 니께 더 위거든? 근데 수정이 거 원보다 크지? 그니까 어색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오늘 소실점 구도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 공간감이나 거리감에 대해서도 계속 인지를 해줘서 반영을 해줘야 됐단 말이야. 지금은 처음 한 거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약간 위쪽에 잡거나 아니면 조금만 밑에 잡으면 요크 기어도 될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만 거리감이나 이런 걸좀 체크를 해서 조금 잘 해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오목조목 보이는 포크들의 형태들이 선생님의 시선에 거슬립니다. 조금만 더 포크 형태를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선생님 같으면은 지금 메인 주제부에 앞에 오는 부분 사과 깨끗하게 나오고 포크도 반짝반짝 무사가 잘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는 이 사과가 얘랑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중경보다 조금 더먼 원경이고 얘는 앞쪽에 빠져있는 거잖아. 얘 사과가 요만큼만 쪼개졌어도 얘 사과보다 앞쪽에 있으면 좀더 크게 오버해서 그려도 돼, 스케치를 해서. 그러면 오히려 더 여기에서 사과가 뽁 하고 쪼개져 나왔네라는 게 조금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부분은 여기에서 와주면서 뒤에 여기 그려준 게 여기 풀려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꼭 굳이 여기가 원격 포지션이 아니어도 얘 주제부로 뒤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은 일단 공간을 빼줬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칭찬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스케치할 때도 반영을 해주고 좀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고쳐주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좀 이해를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거. 포크, 다음번에도 포크를 할 거니까 다음번에도 조금 형태에 조금 신경을 쓰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서현이 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개체의 특성이 많지 않은데 주제부가 공간적인 분할이 좀잘 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 사실 아무래도 위에 평가한 친구들 거보다는 완성도가 조금 없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시원해 보여. 그렇지 않니 얘들아? 지금 여기가 이제 소실점으로 수평으로 잡은 소실점인데 약간 선재의 역할들이 조금 너플너플하게 되어 있어서 개체가 지금 사과 두 개밖에 없거든? 사과 두 개밖에 없고 쪼개진 것도 그렇게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시원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선재의 연출 때문인 거야. 선재를 쓸 때도 세로 선재가 있으면 가로 선재, 세로 선재 두 개가 있으면 가로 선재. 이게 되게 면분할이 잘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개체를 굳이 많이 넣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빠져주는 속도에 맞춰서 선재 부분에 대한 이런 공간적인 면분할에 의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야. 그리고 사과가 예쁘게 보여지고 밑에 근경에 어둠 딱팍 잡히고 화이트 오니까 이게 근경의 역할이야, 얘들아. 어둠을 확실하게 잡는 거. 그래서 나 같으면 이런 데 오는 거는 여기는 그냥 묘사 안 하고 난 블랙이거든, 무조건 선생님은. 그리고 오히려 이런 앞부분 더 두껍게 해준다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있는 부분을 그냥 블랙으로 그냥 쫙 누르고 뒷부분에 반사만 해줬는데 근경의 역할이 굉장히 충실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묘사가 많지 않아도 깔끔해 보인다가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좋아. 그리고 면분할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재로 지나가는 연출에 이렇게 작고 크고, 뭐, 작고 크고, 이런 면분할들이 반복이 되면은 되게 예쁘게 공간 연출이 돼 보인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하면 될 거고, 조금 더 완성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가은이 거 맞지? 가은이는 선생님이 조금, 가은이 스케치하면서 욕심내서 계속, 여기 주가, 저기 주가, 여기 주가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은이한테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약간 본인에 대한 그림 욕심도 더 많이 생겨야 할 때고, 그리고 나도 개체를 더 넣고 해도 나는 더 묘사 퀄리티나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어. 약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사실 선생님은 민찬이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도 미안해요. 민찬이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도 자기 그림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가은이가 조금 덜해. 그게. 그래서 본인에 대한 그림의 욕심이 조금 많을수록 빨리 늘거든. 그래서 나는 가은이한테는 조금 더나 이렇게 더 많이 스케치 넣고 뭐 해도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조금 더 갖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가 좋아졌냐면은 원경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아, 얘들아.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게 나는 거리가 다른 친구들 지금 앞서서 얘기한 친구들에 비해서 제일 거리가 멀어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만약에 뭐 이쪽에 어. 오는 거나 이쪽에 오는 거는 1m, 2m 돼 보이지만 여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10m는 돼 보여.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을 조금 잘 빼줬다라는 거.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주제부. 그러니까 주제부가 왜 아쉽냐면 살짝 포크가 진짜 20년 사용해서 굉장히 기스가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스적인 묘사는 전체적으로 좋기는 하나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깔끔하게 표현될 부분은 조금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사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덩어리를 잡는 거는 좋은데 이 어둠으로 측정해진 이 덩어리가 이 중간 부분하고 좀 매치가 살짝 조금 부자연스럽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제부가 살짝 아쉽다라는 거 외에는 괜찮고 지금 보여지면 구도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이쪽 위치로 잡았는데 위치를 좀 잘 잡은 것 같아. 중앙보다 조금 더 위에서 그리고 앞에 나오고 나오는 것들이 좀 반복적인 표현을 썼는데 얘들아 바닥에 있어. 바닥에 보여지는 그림자로 썼는데 앞에 오는 것들에서도 조금 앞에 포크 혹은 뒤에 포크 아니면 세워져 있는 포크 되게 사과도 그렇고 다양하게 넣음으로써 저기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재밌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제부가 일단 재밌잖아. 재밌게 잘 표현됐잖아. 그럼 교수님들이 이쪽 라인도 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나 앞으로 이 구도는 요걸 좀 이대로 좀 유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흐리죠? 그래서 그림자를 조금 더 진하게 잡아도 될 것 같거든? 그림자가 없어서 있는데 없어서 완성도가 조금 덜해 보여. 그래서 내가 이번 거 다음 거 할 때는 그림자를 이거보다 조금 마카로 치면 한 2단계 정도 더 톤을 줘야 될 것 같거든? 4번을 썼으면 6번? 뭐 2번을 썼으면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2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카 신경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채원이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원래 구도 짜줬었던 것보다 이 원경이 좀 많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정중앙이 지금 요건데 밑으로 잡았지. 오늘 얘기한 게 하이앵글이 아니라 로우앵글로 나와줄 수 있는 표현이면 중앙에서 밑에 소실점을 잡아서 할 거다라고 했잖아. 근데 조금 밑에 잡아가지고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공간의 흐름이 적어 보이는 거지. 얘를 조금 위쪽에 올리게 되면은 얘 앞에서 빠지는 거부터 뒤로 빠지는 공간 라인의 흐름이 굉장히 넓게 느껴져야 되는 구도야. 이게 대각선 구도로 나온 건데 얘가 이렇게 잡힌 게 밑에 잡혔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보다 얘에서 여기까지 위로 잡히는 게 구도의 거리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도야 얘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객체를 좀 더 많이 그려야 돼. 하이앵글로 나오는 이 수평구도에서 위로 중앙보다 위로 잡는 거는 대신에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공간감이야. 공간감. 근데 사실 공간감이 여기에서 너무 조금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조금만 더 해줘야 될 거는 재밌어 얘들아. 이거 보면은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선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꼬불꼬불 라인을 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거는 선생님이 저기 채원이가 아이디어를 낸 거라서 선생님이 낸 게 아니라 이거는 재밌는데 이렇게 완성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 하니까 되게 재밌지. 내가 봤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조금 높여주고 거리감을 좀 널리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와줄 때도 약간 조금만 더 두께를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잘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얘랑 또 얘랑 이렇게 두께감이 조금 너무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둔탁해. 약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적용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포크 애들아 약간 채도가 좀 낮아 보이기는 한데 이거 잘된 포크예요. 화이트를 좀 거의 찍어주진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이런 게 조금 더 실물 같고 포크가 더 좋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일단 채원이는 근래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예스의 표현이나 사과도 채도 잘 나왔지 얘들아. 그리고 그림자도 잘 잡아줘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완성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안 되는 거 단 하나. 나뭇잎? 나뭇잎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쨍하게 표현이 나온 것들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 다 있잖아 얘들아. 어두워 나뭇잎. 나뭇잎
어두워. 밝게 잡아야 돼. 오히려 밝은 게 더 눈에 띄어 보여. 이렇게 밝아야 돼, 얘들아. 나무님. 왜 이렇게 채도를 이렇게 낮게 잡는지 모르겠어. 이게 얘들아, 선생님이 채도 잡을 때 채색 칼 보여주거나 다른 선생님들 시범 보일 때 그라데이션 쓰는 거는 덩어리 하라고 하는 거지 묘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덩어리 잡고 묘사하는 것까지 그라데이션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은 덩어리 최대한 잡고 묘사 그라데이션 안 하거든? 밝게 빼주려고? 그라데이션의 최악이 뭐냐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묘사라고 하고 하는데 그라데이션이 채도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밝게 빼줘야 되는 거는 선생님은 그냥 덩어리 잡고 그냥 선묘사해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밝게 빠질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이거 전체적으로 덩어리 잡고 다 선묘사한 거야. 그래야 되는데 나뭇잎을 보면은 여기 다 하고 또 그라데이션 하고 다 하고 또 그라데이션 하니까 채도가 자꾸 죽어지는 거지. 그래서 굳이 밝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에는 채도가 조금 잡히는 거에는 계속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써도 되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거에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전체적으로 다 좋아. 나뭇잎 빼고. 그래서 이번에 수박하거나 할 때도 덩쿨 식물이니까 나뭇잎 좀 해줘서 조금 더 반영을 좀 해보자. 이번 거예요. 그래도 나뭇잎을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누구 거죠? 테이! 테이는 그 빠져가지고 화요일날 한타임 한 건데 그치? 수요일에 한타임 했지?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테이 보면은 여기 사과 여기 레드계열 안 해줬지? 여기 마저 칠해줘야 되고 테이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원경을 이렇게 지금 빠지는 건데 이게 선생님이 좀 요하는 구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실점으로 수평 라인으로 잡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수평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으로 반복되는 공간의 표현에 대한 구도로 했거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를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구도를. 그래서 지금 테이도 지금 왼쪽에 있잖아. 우리 오른쪽에 소실점 잡고 한 거 하기로 했는데 왼쪽에 잡아도 되는데 그럼 소실점을 좀 여기를 잡고 원경으로 멀어지는 포지션으로 배웠으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고 나중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 극대화될 수 있는 구도에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좀 너무 반복되는 이런 공간을 띄어서 하는 거라서 그게 살짝 좀 아쉽고 근데 테이도 지금 선생님 근래 칭찬한 부분은 좀 깔끔해지고 채도나 채색적인 부분에선 전체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형태력도 좋아지고 속도도 좀 올라오고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더 선생님이 이해되는 그 구도나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완성 오늘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채연이 거는 채연이는 조금 붙여줘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 채색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천천히 해, 너무.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 더 빨리 올릴 수가 있거든? 근데 얘들아,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그림을 다음날 꺼내고 또 다음날 꺼내면 끊을수록 종이가 조금 더러워지고 좀 지저분해지거든? 근데 채연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처음에는 굉장히 깔끔한데 종이 꺼내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지저분하지. 약간 거기서 보면 모를 수 있는데 선생님 눈 이쪽에서 보면은 살짝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소실점으로 빠지는 이 라인 부분은 조금 위치는 잘 잡았어요.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근경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더 확 어둡게 눌러줘도 앞으로 근경이 외곽이 조금 어둡게 눌려야 중앙에 보이는 게 더 밝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과 뭐 표현이라든지 원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지금 살짝 포크가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끝에가 조금 살짝 좀 큰 느낌? 조금만 더 포크가 찝어질 수 있게끔 좀 모서리를 조금 더 얇게 형태를 잡아도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채연이는 다음번에도 포크 할 때 요거는 괜찮거든. 이렇게 얇게 해. 요 정도라도 조금 더 얇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선생님이 묘사 기법 중에 알려준 것도 이렇게 선 이렇게 칙칙칙칙 해서 하는 선묘사 있잖아. 그게 약간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묘사가 너무 눈에 띄거든. 그래서 크기
라인 찍을 때도 조금만 더 섬세하게 조금 찍는다라든지 그런 거를 좀 최대한 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 나뭇가지 같은 경우 여기 밑에도 이런데 그림자 조금 더 잡아줘야 조금 더 눈에 띌 것 같거든. 그런 것만 전체적으로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현이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다른 친구들 거에 비해서 어둠이 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테이랑 서현이 거 구도가 선생님이 알려준 구도가 아니야. 약간 조금 여기 지금 밑으로 빠지는 거다. 얘는 얘 띄우고 얘도 띄워지고 얘도 띄워지다 보니까 약간 그림 선생님 얘기했었던 거는 바닥이 살짝 보이고 그림자를 좀 잡는 이런 식의 소실점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그림자를 잡아야 될 부분이 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거 구도 짤 때는 선생님이 알려준 방향의 구도로 할 거거든? 그렇게 해줬으면 좀 좋겠는 거야. 포크도 선생님이 아까 묘사 잘 나왔다고 했잖아. 그런 포크라든지 이렇게 빠지는 거라든지 서현이의 좀 강점은 그레이를 굉장히 잘 쓰더라고. 근래 계속 지켜봤는데 그레이가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붓 쓰는 거나 붓질이나 이런 게 좀 깔끔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좋아. 그래서 약간 나뭇잎도 조금만 더 연습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거 적게 하는 것보다 좀 그냥 넓혀서 어차피 레드 계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레드인데 그린 계열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면 좀 면적을 조금 더 넓혀서 스케치를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것만 좀 느낌을 좀 표현을 알면 되고 다음 거 무조건 소실점 구도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구 거가? 누구 거였지? 희진이 거야? 그럼 이건 누구 거야? 다교 거예요. 이게 다교 거야? 네. 아 맞아 맞아 다교 거. 다교고 이게 희진이 거구나. 희진이 안 왔으니. 이게 그러면 민정이 거. 지금 보면 희진이 것도 소실점 구도로 잘 잡혔고 민정이 것도 소실점 구도기는 한데 무슨 느낌이냐면 이렇게 근경이 이렇게 크게 앞에 막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소실점 구도로 쓰는 의미가 없어. 얘들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소실점 잡히는 것들 있잖아. 이거는 여기 앞쪽을 되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민정아? 근데 약간 여기 소실점으로 잡히긴 했는데 얘가 너무 크게 나와버리니까 여기 앞에가 공간이 살짝 조금 답답하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기가 조금 애매해. 일단은 구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 뭐 물론 아직 처음 짜는 거고 하는 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조금 이 사과가 이만한데 이만큼 크기가 오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약간 개연성이라고 해야지 좀 이야기거리가 조금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살짝 아쉽다? 라는 거 외에는 그러면 사과 예쁘게 깔렸고요. 약간 쇠 포크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쇠 포크 그치? 쇠 어떻게 채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내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자꾸 도와주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포크 같은 경우 할 때 형태적인 접근이랑 명암 잡을 거나 쇠나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개인 시간 평일 때 저 쇠 잘 못하겠어 쇠 연습할래요 라고 하면은 자료나 이런 거 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권희도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거 잘 나온 거야. 얘들아 여기 원경으로 작게 잡아주고 부주제 잡아주고 주제부 해주고 근데 이제 약간 포크가 좀 더 어둡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포크 할 때 얘들아 그라데이션 많이 하지 마. 쇠 할 때 조금 쇠 같은 경우에 그라데이션 너무 많이 하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거든. 권이 오면은 그 다음에 다미. 다미도 지금 원경 여기 밑에 너무 위에 있는 것보다 지금 요 정도 잘 잡았고 근데 지금 살짝 내게 완성도가 좀 부족한 이유는 단 하나. 그림자. 그림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공간적인 부분에 그림자를 해주면은 원래 이렇게 여기도 지금 여기 주제부 보면은 담이야 밑에 더 많이 있어. 근데 여기는 벌써 그림자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
더 많이 해 보이지. 그게 그림자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 여기 묘사해 주는 건 좋은데 아까 수정이한테는 그림자라고 했는데 담이도 그림자 먼저 해줬었으면은 더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아 이렇게 빛의 흐름을 잡았구나라는 게 이해가 조금 되면서 더 좋았을 것 같아. 일단 선생님 지난번 스케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 흰색으로 나와주는 게 오히려 조금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에 사과 하나 넣어주고 포크로 어둠 넣어주고 했지. 그래서 조금 정리정돈이 됐어. 너무 밝게 빠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으면 여기가 잡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잡아.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여기서부터 잡고 여 뒤로 갈수록 풀어버리는 거야. 여기를 잡고 여기를 뒤에 갈수록 풀어버려. 그래서 이 포크가 블랙이 있는 이 주변은 완전 화이트로 해도 될 정도로. 그러면은 얘랑 이 사과 앞에 있는 사과랑 이 뒤에 있는 사과 공간적으로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일 것 같아. 지금 살짝 너무 많이 붙어 있기는 하거든. 이걸 조금만 떼어줬어도. 왜냐면은 선생님 얘기했지만 면분할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면분할이라는 게 이런 공간적인 부분의 역할이야. 근데 담이는 지금 이만큼 다 보면은 여기가 다 몰려 있어 지금. 그치? 그러면은 얘 사과랑 여기에 떨어뜨리고 여기에 공간만 해줬어도 굉장히 시원해질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담이는 스케치 다음에 짤 때는 아 공간의 면적을 어디를 조금 더 면적을 더 넣어줄까? 어디를 빼줄까를 조금만 더 상상하면서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원경이나 이런 것까지 보다는 일단 주제부에서 재밌게 소재가 느껴져야 되니까 면분할이 조금 더 잘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면 될 거고 채색은 다 좋아요.